네, 안녕하세요. PT수첩 코멘터리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8년 전 군대 내 사망 사건을 다룬 조유미 PD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8년 전에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한 사망 사건, 군대 내 사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 방송 보고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댓글 통해서 또 시청자 뭐 게시판 통해서 마음 아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저희 방송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쭉 그냥 보면서 전보가 왔어요. 동생이 사망했다는 그냥 전보요. 최승준 소위 사망이라면서 전보가 와서 그때 접했고요. 그러니까 군대 이제 입소한 내 동생을 군대에서 잃었고. 그게 이제 단순한 어떤 군대 내 어떤 사고, 원래는 사고로 알고 38년을 살았는데 네. 이제 어떤 계기로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렇죠. 38년 만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30여 년 전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편지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편지 원본이 지금 나오는데 네. 이런 편지를 이분이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조사관이 네 분인가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1,700통이 넘는 진정서가 도착이 돼 있고요. 네.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현재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수많은 진정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지금 내용이 잠깐 나오지만 네. 이제 이분 말씀, 조사관 말씀하시게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좀 사실관계가 좀 틀렸더라. 네. 사망하신 분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국방부에 1984년도 훈련 중에 돌아가셨거나 복무 중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지 그 여부를 자료 요청을 했고요. 누가 돌아가셨다 해서 어떤 분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사망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멀쩡히 살아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더 아, 잘못된 제보다라고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네. 이분은 더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신기해서 사망자가 다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조사가 시작된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신 분들의 상당수는 성명불상이 많답니다. 내가 부대에 있는 동안 저 옆 부대에 있었던 어떤 누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런 경우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사관 입장에서는. 설사 그 이 사건의 당사자의 이름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군대 내 사망 사고 특성상 네. 이제 옆 부대에서 벌어진 사건, 뭐 소문 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제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 일단 그 사실 그 제보 내용 자체에는 진실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네요. 예. 오, 되게 훌륭하다. 훌륭하죠. 그리고 어쨌든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예. 결과를 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조사가 시작이 되든 어떠한 이유로 이제 각하되거나 취하되거나 이런 결정을 내서 그 진정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받으면 조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름은 틀렸지만 그 진정인이 낸 진정서의 내용의 네. 내용에 기초 추론해 보니까 지금 이 최승균 소위를 예. 특정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조사관께서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제보를 처음에 이 제보를 받았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당시 ROTC 동기들한테 네. 100통이 넘는 편지인가요? 206명한테 보냈다고. 206 거의 모든 그 동기들한테 네. 편지를 네. 보냈는데 뭐 한두 개 받을까 말까 네. 생각했는데 40장 넘는 편지가 도착한 거죠. 보통 이렇게 일을 해도 답신이 오는 경우는 거의 뭐 5통, 6통, 7통 뭐 이 정도인데 70통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충격적이었으니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한 70분 정도가 계속 우편이 날아오는데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조사관 입장에서도 되게 놀라운 일인 거네요. 예,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동복 유격장. ROTC 초임 장교들의 교육장으로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광주 상무대를 출발해
1100고지의 무등산을 넘어 유격장까지 도착하는 54km 행군이 유격 훈련의 시작. 새벽 1시에 그 행군이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서 산을 넘어서 이제 유격장까지 도착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소희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구보에 계속 늦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훈련 첫날 일정 때 당한 그 부상이 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나무에다 걸어서 땡기니까 이제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꽃갱이 자루로 군화 신은 채로 군화발로 교관이 짓밟고 또 몽둥이로 때리고.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아 소리가 목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이제 그 훈련병을 훈련생을 이제 거의 고문한 거죠. 그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그렇죠. 늦었다고 때린 거죠. 부타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발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혹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앞에 돌을 집었는데 상관을 모욕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걸 끈듯이 뒤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만 좀 때려라 그런 제스처였어요. 제발 그만하라는 의미로. 그걸 보고서 이제 유격 대장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난리가 났었고 그때부터 집중 교육 시켜라. 그 목표자 목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사람을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닌다? 이거는 어떤 장교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이고. 인간으로 무너질 것 같아. 인간으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인터뷰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만약에 살아있어도 제정신으로 살까? 그만큼 끔찍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목줄을 메고 다니고 끌려다니는 그런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직접적인 책임자는 폭력을 행사했었던 교관들이었고요. 그리고 유격대장이죠. 멀리서 그걸 보셨던 분들은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폭력을 행사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직접적인 폭력 행사하셨던 분은 닮고 잘 사는지 이런 건데 아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뭐하고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골프 사진 이런 거 있더라고요. 골프 치고 다니시고 지금도?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 발견했을 때 조금 어땠어요? 기가 막히죠. 결국 남아있는 건 대한민국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육군 차원에서의 국방부 차원에서의 혹은 정부 차원에서의 어쨌든 공식적인 조사와 공식적인 조사 결과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도 하고 그건 지금 어때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활동은 있는데 문제는 사후에 그 책임 당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문만 받아보는 거예요. 아, 당신 아들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었던 겁니다. 이런 결정문만 받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사과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우리 국가가. 이거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면 이제 국가배상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위로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했다. 국가가 잘못해서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들을 죽게 했고 그 죽음을 은폐했다. 이것은 충분히 국가배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위로나 사과나 후속 조치가 없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 군 당국이 좀 뼈아프게 새겨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또 어려운 추천이라 고생하셨고요. 또 이 방송 봐주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